정보톡톡 오늘은 빈혈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빈혈은 불규칙한 식사나 무리한 식단 조절 때문에 영양 불균형으로 인해서 생기기도 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원인으로 생기는데요. 빈혈의 대부분이 철분 결핍성 빈혈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글자 그대로 철분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증상입니다. 이랬을 때 앞이 어두워지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차고 두통이 생기는 것 등이 빈혈의 증상입니다. 특히 여성들은 생리나 임신, 수유 등으로 더욱 철분이 부족해지기 쉬우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평소에 다양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는 습관을 가지는 게 중요하겠지만 특별히 빈혈에 좋은 음식들은 무엇인지를 알면 빈혈을 예방하는 데 더 도움이 되겠죠. 빈혈에 좋은 음식들입니다. 첫째, 조개, 바지락, 굴 등의 어패류. 어패류에는 철분이 많이 들어있고 그 철분의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어패류를 드시면 50% 이상은 흡수가 됩니다. 둘째, 김, 미역 등의 해조류. 김 등의 해조류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으로 요오드, 칼슘, 인,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서 빈혈에 효과적이고요. 특히 악성 빈혈을 방지하는 데 꼭 필요한 비타민 B12 성분은 김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셋째, 시금치. 시금치도 빈혈에 좋은 식품인데요. 철분, 엽산을 비롯해서 망간 등 영양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철분 흡수를 돕는 비타민 C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넷째, 깻잎. 깻잎에는 시금치보다 철분이 두 배나 들어있어서 하루 30g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을 채울 수 있고요. 부추나 들깨도 빈혈에 좋은 음식입니다. 다섯째, 각종 과일과 채소류. 대부분의 과일과 채소류는 빈혈에 도움을 주는데요. 포도, 자두, 복숭아, 토마토, 아보카도 등에는 많은 철분과 비타민 C가 들어있습니다. 여섯째, 소고기, 돼지고기, 선지. 육류에는 많은 양의 철분과 피를 만드는 비타민 B12가 들어있습니다. 이 외에도 달걀 노른자나 멸치, 콩, 간, 벌꿀, 견과류 등도 빈혈에 좋습니다. 반면에 커피, 녹차, 홍차 등은 탄닌 성분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빈혈이 심하면 피해야 합니다. 커피를 꼭 드시려면 식사 뒤에 소화가 될 동안인 적어도 1시간 정도는 지나서 드시기 바랍니다. 네, 정보톡톡 오늘은 빈혈에 좋은 음식들을 알려드렸습니다.